Forever Friend부터 볼 건데, 동화 레슨 1이지? 1과 Forever Friend, 영원한 친구부터 보겠습니다. Now You Learn부터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의사소통 기능이 있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거기 교재에서 좀 빠져 있을 수 있거든. 내가 편집하는 과정에 너 지금 준 거에. 그러니까 이거 보고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내용 물어보는 건데, 내용 묻기가 뭘 말하는 거야? What's it about? 그쵸? 무엇에 관한 거니? 라고 물어볼 때. About이 무엇에 대해서잖아. What's it about? 그래서 그것은 무엇에 관한 거니?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묻고요. 두 번째, Could you explain? 이라고 해서 explain, 설명하다. 너 설명해 줄수 있니? 물어볼 때 Could you explain? 그렇게 나오겠지. 조심해야 될게 이제 요과 1과에서 중요한 게 언어 형식에 간접 의문문이 나와요. 학교에서 배웠지? 간접 의문문은 물어보는 의문문이 문장 중간에 들어있는 거야. 문장 중간에 들어있는 간접 의문문을 공부해 볼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는 거예요. 자,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따로 해보자. 중요해, 간접 의문문. 1과의 가장 포인트는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줄 때, 둘중 하나, 특히 이제 뒤에 들어가는 문장이 의문문인 경우를 말해. 앞문장은 마침표로 끝난 문장일 수도 있고, 의문문일 수도 있어요. 이거 봐야지. 자, 의문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둘다 의문문이 될 수도 있고, 앞문장이 마침표고, 뒷문장만 의문문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I know. 나는 알고 있다. 더하기, Who are you? 넌 누구니?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할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이렇게 되겠지? 앞문장은 마침표 문장이고 뒤에 중간에 들어가는 문장이 네가 누구인지라는 뜻으로 중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이런 문장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말하는데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 경우와 의문사가 없는 경우. 의문사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해? 육하 원칙을 말하죠. 뭐가 있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에다가 어느 것, which 또는 누구의, whose나 누구를, whom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 플러스 세 개의 된게 모두 의문사가 되는데 이런 의문사가 있으면 문장 중간에 연결했을 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순서만 맞춰주면 돼.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Who are you를 가지고 I know 뒤에 붙여준다 하면 어떤 순서로? 의, 주, 동의 순서로 맞춰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문장 연결될까? I know 그 다음 의문사 Who 주어는 you 동사 아 이렇게 되겠지. I know who you are가 되면 얘가 간접 의문문 완성된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줄때 중간에 들어가는 문장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만 맞춰주면 된다. 어려워? 자, 의문사가 있을 때 요거에서 좀 조심해 줘야 되는데, 근데 뒷문장이 Who are you 같이 이렇게 뻔한 문장이 아니라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어. What does it mean? 그것은 무슨 의미니? 그랬어. 그럼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렇게 쓸 때는 뭐라고 말할까? I know. 그 다음 의문사가 뭐야? What. 그 다음 does가 있으니까 it does mean 이렇게 써? 아니요. do, does, did가 있고 동사 원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동사 의문문이잖아. 그 경우에는 do, does, did를 없애줘요. do는 그냥 없애면 되고 does를 없앴을 경우에는 뒤에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여주시고 did를 없앴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더즈니까 더즈는 어떻게? 없애고 mean에다가 뭐 붙여서? s. 그러니까 I know what it means가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더즈가 아니라 did였으면
디드가 없어지고 민이 과거로 돼서 meant로 바뀌겠죠. 민의 과거형 meant. What it meant. 이렇게. 자, 문장에 쓰는데 앞문장이 마침표면 간접음문 끝에도 마침표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의문사, 주어, 동사 써주면서 순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조금 더 있는 게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어요. 뭐인 경우?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어. 의문사가 이런 식으로 딱 구별해서 주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가 라고 Who made it? 그랬어. 나는 안다. Who made it? 그랬어. 그럼 I know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냐? 그 다음에 쓸게. 그럼 의문사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 Who it made? 이렇게 쓰면 되느냐? 아니요. Who it made?로 쓰지 않아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순서가 좀 조심해 들어가는데 나는 알고 있다. Who made it 하면 얼핏 보면 it이 주어로 보이고 made가 동사처럼 보여. 근데 해석을 해보면 누가 그것을 만들었니 하면 it은 목적어고 who가 주어죠. 의문사 who가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순서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어떤 순서로? 그냥 적혀있는 그대로. 그럼 뭐가 돼? I know who made it이야. 의문사, 주어, 동사 뭐 순서 바꾸고 할 게 없어요. 왜? 의문사가 주어이니까. 그래서 I know who made it 그대로 갑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로 써주는데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문장 순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요. 의주동의 순서로 써줄 때 만약 do, does, did의 일반 동사 있는 의문문이었다면 do 없어지고 does 없어지면 s나 es 뒤에 붙고 did 없어지면 동사를 과거형으로. 자, 여기서 앞문장의 문장에서 생각동사 또는 사고동사라고 말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자, 앞문장을 I know에서 바꿔볼게요. Do you think? 라고 물어봤어. 너는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Who made it? 누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너는 생각하니? 그랬어. 근데 앞문장의 동사가 뭐야? think야. 사고와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다섯 개를 얘기하는데 think, suppose, 그리고 guess. 무슨 뜻이야? 생각하다, 추측하다. guess도 추측하다죠? believe, 믿다, 그리고 imagine. 상상하다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 줬으면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Do you think에다가 Who made it을 쓴다고 하면 앞문장에다가 지금 Do you think가 들어가죠. 그치? Do you think. 그리고 원래대로 뒷문장에 지금 들어갈 게 의문사가 주어니까 그대로 Who made it이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써준 상황에서 앞메이가 동사가 사고동사 싱크기 때문에 후를 어디로 보내주냐면 여기 맨 앞으로 보내줘야 돼. 그럼 뭐가 돼? Who do you think made it? 이 돼요. 자, 사고동사 뭐가 있어? Think, suppose, guess, imagine, believe 다섯 개가 사용이 됐다 하면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자, 예를 들어서 Do you guess? 너는 추측하니? 라고 물었어. What? What? Where does she live? 그녀는 어디 사니? 한 문장으로 더해줄래요. 자, 너는 그녀가 어디 산다고 추측하니?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Do you guess? 원래 써주고 그 다음 Where does she live?니까 의주동으로 중간에 오겠죠. 그럼 where? 그 다음 더즈는 어떻게? 없어지고 리브에 S가 붙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웨어는 어디로 가야 된다? 게스가 있으니까 맨 앞으로 갑니다. 그럼 뭐가 돼? Where do you guess she lives? 라는 표현이 되죠. 요 사고동사, 생각동사 있는 거에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다섯 개의 사고 동사 분명히 외워줘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못 외우면 풀 수가 없어요. 아이고 여기 뭐 형광펜이 없어졌네. 자 이렇게 이렇게 꼭 암기해줘야 됩니다.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주동,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순서 변화 없이 그대로 써주고요. 생각과 사고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나오면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줘요. 자, 그거가 있는데 근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 의문문이라고 해서 꼭 의문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if나 whether를 써주고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써줍니다. if, whether의 의미는 뭐예요? 뭐뭐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물어봤어. 자, does she eat lunch? 그녀가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자, 한 문장을 만들어. 너는 그녀가 점심 먹는지 생각해? 둘 다 의문이야. 의문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연결해주면 돼? Do you think? 써주고 if 또는 whether 붙여주고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does는 어떻게 될까? 생략되고 she 이세 뭐 붙인다? s lunch 하고 앞문장이 물음표니까 문장 끝에도 물음표. Do you think if she eats lunch야? 아 여기 사고동사 think니까 if 맨 앞으로 보내요?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맨 앞으로 보낼 것도 없어요. 그냥 do you think if she eats lunch야. 오히려 의문사 없는 게 더 편하죠.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대신 써주고 주어 동사 순서대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간접 의문문의 순서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가면 간접 의문문은 이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의문사 투부정사도 나오는데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뭐뭐 해야 할지로 해석하죠. I didn't know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가 돼요. 자, 무엇을 해야 할지, 뭐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의, 주, 슈, 동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꿨으면 되니? I didn't know what 주어 I should d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should의 의미가 해야만 다니까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하는지 라는 의미로 똑같이 쓸 수 있겠다. 다음 더비더비 구문이 나와.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이때 주어 동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어서 더비더비라고 보통 외워요. 더비더비라고 하고 주어 동사가 뒤에 붙는데 자, 더비더비는 뭐뭐 할수록 더 뭐뭐뭐 해지다. The more you copy, 네가 더 많이 베낄수록 The less you learn, 더 적게 너는 배우게 된다. 그냥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냥 더비 다음에 주어 동사 없는 더 more 콤마 더 better 이런 표현도 나와요. 더 more 더 better는 무슨 뜻이겠어? 많을수록 더 좋다. 사실 여기 더 more 뒤에 더 more you have 더 많이 가질수록 더 better you feel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 그쵸? 주어 동사가 없더라도 내용에 전혀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안 써도 된다. 이때 더비 콤마 더비 더비 하나로 돼. 더 플러스 비교급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순서 뭐 스픽 있는데 스픽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리슨 앤 스픽 스크립트가 있어요. 너무 쉽지? What are you up to. 그치? 뭐하고 있니?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What are you up to? What are you doing? 뭐 같은 표현이고 I'm reading a newspaper article. 아티클이 신문기사죠. What's it about? 뭐에 관한 것이니? 그것은 우정에 관한 것이야. 그 다음 Hey, what are you up to? 역시 무슨 뜻이 뭐하고 있니? Nothing much야 무슨 뜻이야? 별일 없어. 많은 일 없어. 이렇게 되겠죠. I'm just listening to a song. 나 음악 듣고 있어. What's it about? 무엇에 관한 거야? It's about love. 됐고
뭐 내용도 할 게 없어요. 뒤에 간접 의문문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I ran into. 자, run into. run into 표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연히 마주치다. run into예요. 나는 수진이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마주쳤어. run into 라고잖아. 마주쳤다고 could you explain 자, what it means.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래 이거는 두 문장으로 분리시키면 could you explain 한 문장. what does it mean? 그것은 무슨 의미니?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간접 의문문이 되면서 does가 없어지고 mean에 s 붙여서 내려온 거예요. 그쵸? Could you explain what it means? 의, 주, 동 순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Oh, it just means to meet someone unexpectedly. 자, 요게 우연히 란 말이죠. 기대하지 않고 란 말이니까. I see. So you met 수진. 수진이 만났구나. I haven't seen her for a long time. Have seen.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현재 완료 계속용법. 계속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만나지 못했어. 자, 밑에 When it rains, it pours. 자, 속담이 나왔어요. When it rains, 비가 내렸다 하면 it pours, 쏟아진다. pour는 원래 붓다란 뜻이지. 비가 붓는다는 얘기는 막 폭우다란 말이에요. Could you explain what that means? 역시 얘도 간접 의문문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It means when problems come. 자, 문제가 오면 they come together. 여러 개가 꼭 같이 온다. What happened? 무슨 일 있었어? I got up late and was late for school. 자, 늦게 일어나서 학교도 지각하고. And I forgot to bring my homework. 자, forget to. 외워서 시험 봤죠? 전인문에서. Forget to는 미래야 과거야?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있다. 그래서 내 숙제를 가져올 것을 잊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데 ing 쓰면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forget to 하면 미래에 뭐뭐 해야 할 것을 있다. 뒤에 보면 아이고 뒤에 보시면 choose center 할 게 없어요. 여기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작은 아시들 뭐 내용 있는데 뭐 이거 뭐 읽고 있니? 그 내용이야. 뭐 할 게 없어요. 교과서랑 똑같은데요? 어, 교과서니까. 자, match enter 나와 있는데 VIP, ASAP, FYI, 그리고 DIY, your own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VIP 뭐야? Very important person. 그쵸? 그리고 ASAP는 뭐야?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만큼 빨리. 자, FUI는 뭐야? For your information. 그냥 이죠? 참고로 라는 뜻이고. DIY가 뭐예요? Do it yourself. 그러니까 직접 하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줄여서 쓰는 표현들이지. 많이 써요. VIP 같은 경우는 워낙 여기저기 쓰는 표현이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ASAP 같은 경우는 그냥 말할 때 그냥 ASAP 이렇게 얘기를 해.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얘기하라고. ASAP 그냥. 자,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뒷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리슨업이 있습니다. 리슨업은 한번 읽어봐요. 자, 에이미와 지훈이의 대화야. What are you up to, 지훈? 뭐하고 있니, 지훈아? Nothing much. 별로 뭐 없어, 에이미. I'm just reading a book. 나 책 읽고 있어. What's it about? 뭐에 관한 책이니? It's about the history of man's best friend. History는 역사란 뜻이잖아. 사람의, 또는 남자애라고 하지 말고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의 역사에 대해서. Man's best friend, 가장 좋은 친구. Who are you talking about? 누구에 대해서라서 who 뒤에 뭐가 붙었어? About이야. Who are you talking about? 누구에 대해서 얘기 중이니? Don't you know? 모르니? The old saying, 오랜 속담. A dog is a man's best friend. 개가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다 라는 말 모르니? No. I've never heard it though. 자, have heard 하면은 들어본 적 있단데 never가 들어있으니까 들어본 적 없다가 되겠죠. Could you explain 끊어주고 what it means는 간접 의문문. Sure 물론이죠.
It means 끊어주고 여기 생략된 게 지금 대시 생략됐겠지. It means that dogs are very loyal to people. Loyal이 충성스러운이란 뜻이죠. 개들은 사람에게 매우 충성스럽다는 걸 의미해. Not my dog. 내 개는 아니야. He's following anyone that give him food. 자,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 주어가 없는 give부터 나오는 동사가 나왔어요. 주격관계대명사죠. 그에게 음식을 주는 누구든지 따라갈 것이다. any가 긍정문에서 사용이 되면 누구든지 다, 뭐든지 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따라갈 거야. 그에게 음식을 주는 누구든지. Well, like owner, like dog. 자, like owner, like dog. 무슨 뜻이야? 그 주인의 그 개. 그쵸? 그 주인의 그 개다. 속담이 나오겠죠. 원래는 like father, like son 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란 표현인데 그대로 닫다 쓴 거야. 그 주인의 그 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변형이에요. 자, 그 뒤에는 별로 할 거는 없고요. Man's best friend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본문 그 뒷장에 격언 얘기 나와서 스픽업 별로 할 거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문 아예 forever friends 들어갈게요. 자, forever friends, 영원한 친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본문이네요. What kind of sheep is the best sheep in the world? Sheep이 배잖아, 그쵸? 무슨 종류의 배가 is the best sheep, 최고의 배인가? In the world, 세상에서. A sheep,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자, 배가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이때 made는 PP형이죠. 그래서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말을. 배인데 무슨 배? 금으로 만들어진 배. 그럼 여기 생략된 단어가 뭐가 생략됐을까? 두 단어 생략됐어요. 두 단어. 대도 좋아. 대시나, 왜냐면 배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근데 바로 대시나 위치 관계대명사만 생략된 건 아니고 뒤에 PP형이 나올 경우에는 비동사까지. That is, which is.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한꺼번에 묶어서 생략이 되죠. 그래서 배인데 어떤 배? 금으로 만들어진 배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PP형입니다. 자, made of가 있는데 원래 얘는 be made of가 있고 be made from이 있죠.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표현인데 be made of는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건 뭐야? 모양과 형태만 바뀌는 걸 말해요.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 아예 성분과 이런 게 다 바뀌는 걸 말하지. 자, 금으로 배를 만들면 금이라는 성질은 그대로 있고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갖고 배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be made of예요. 자, 요렇게. 그리고 which is, that is 한꺼번에 생략되었다. A silver sheep, 은으로 만든 배, 아니면 a sheep made of silver 라고 해도 되겠죠? The best sheep in the world, 세계 최고의 sheep은 friendship이다. 이거 말장난이지. 그쵸? 이 배가 배는 만인데 friendship. To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자, appreciate의 단어가 되게 좀 중요한데 appreciate 원래 뜻은 감사하다. 또 무슨 뜻이 있어? 감상하다. 아, 여기 밑에 적혀있네. 내가 글씨를 잘 못 썼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가치를 알아보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평가하다. appreciate의 단어 뜻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를 다 암기하세요. 같이 알아보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평가하다. 가능한 한 다 외울 것. appreciate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정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선 알아보다의 의미로 가야겠죠?
The school times가 끊어주고 held a writing contest 글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Here 아 하면 여기 있다 라는 뜻이죠. Three winners가 있다. 요거 원래 도치인데 here 아 하면 here is here 아 there is there 아처럼 여기 뭐가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쓰기 대회에서 나와 있는 a friend is one who walks in when others walk out. 자 친구란 친구는 is one. 자 이 one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란 뜻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who 그랬으니까 얘는 뭐야?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무슨 격?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그래서 walk in 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 되시지. Who walks in?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다. 뭐 할 때? When others walk out. 다른 사람들이 나갈 때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뒤에를 내용을 봅시다. 자, 본문. Our basketball team. 자, 우리 농구팀은 was losing. 루즈가 1타잖아. 지고 있는 중이었다. By one point. 1점 차로. By 플러스 스코어 나오면 점수 차이로 란 말이죠. With 3 seconds. 자, 3 seconds 하면은 3초 남은 이란 뜻이죠. Left의 의미는 leave. Left예요. Leave는 떠나다, 남겨두다. Left 사용해서 남겨진. 요거는 남긴, 남겨진 이란 뜻이었죠. 3초를 남겨두고 in the final game 결승전에서 I had the ball 나는 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was about to 자 be about to는 수거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요거 그대로 수거 암기하세요. 막 scored the game winning shot. winning shot이니까 뭐야? 결승 슛을 막 넣으려던 참이었다.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 Be about to. 자, then suddenly 그때 갑자기 I slipped 나는 미끄러지고 fell down 넘어졌다. We lost the game 우린 경기에서 졌어요. I didn't know 나는 알지 못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그쵸? What to do 뭐랑 바꿨을 수 있다고? What I should do 그렇지. Everyone left.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 여기서는 동사예요. The court. 코트를. 경기장을. 코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법원이나 법정도 코트라고 하고 또 그리고 운동 경기하는 경기장도 코트라고 하죠. I couldn't get up. 일어날 수가 없었다. 코트의 의미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본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Then my friend 동수가 이름이 동수야 이름 참 그지 좀 구리구리하네. 내 friend 동수가 came to me 나한테 와서 he took my hand 자 내 손을 잡고 pull me up 나를 끌어올렸다. 자 pull up인데 요즘 좀 조심할게. pull up me 나를 끌어올렸다 될까? 이렇게 못 써요. 가운데 들어갈 거야. 대명사가 목적어일 경우에는 꼭 가운데. 자, 예를 들어서 pick up 선택하다, 고르다, 뭐 이렇게 집어들다 말이지. 나를 고르다, 그럼 뭐가 돼? pick me up이야, pick up me야.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이잖아. 네, 그래서 그 뒤에다가 pick up me는 안 돼요. pick me up은 돼도. 근데 만약에 이게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면 괜찮아. 픽업인데 더 머니 그 돈을 집었어. 그럼 픽 더 머니 업 괜찮고 픽업 더 머니도 괜찮아요. 대명사만 가운데. 대명사만 뭐 it, them 뭐 사람이면 her, me, you, him 이런 거 있죠. 이런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지만 일반적인 명사는 아무데나 와도 상관없어요. 자, 나를 이제 끌어올려줬어요. He said, 그가 말하길 Don't worry, 걱정하지 마. No one is perfect.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자, 이때 no one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몇 명? 한 명으로 보는 거야.
셀 수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단수 지금. Is perfect. We'll win next year. 내년에 이길 거야. He was a true friend. 걔는 내 진정한 친구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야, 우리 내년에 이길 수 있어. 괜찮아. 그랬더니 야, 넌 진정한 친구야. In my time of need. 자, 이 in time of need라는 표현이 그냥 어려울 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것과 어울리는 속담 꼭 같이 기억할 것.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요 그대로 요렇게 기억하세요. 요거는 가능하면 암기해 주십니다. 왜? 이 전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문장 하나예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얘가 이 전체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본문 2를 보시면 To have a friend, dear friend. 친구를 얻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라. 박미나 씨가 얘기했어요. 자, my friends and I, 내 친구와 내가 were having a picnic. 자, 이거는 과거 진행형이죠. 피크닉을 가지는 중이었다. At the park, 공원에서. Last year, 작년에. 나는 보았다, 외국 학생을. 자, 근데 어떤 외국 학생? 앉아있는 학생이야. 자, ing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도 생략된 두 단어가 있어요. 뭐 생략됐을까? 학생이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 그리고 역시 과거의 의미니까 비동사 was. Who was나 that wa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I saw a foreign student who was sitting 또는 that was sitting by herself. 자, by 누구누구 셀프는 혼자서 라는 말이죠. 만약에 나 혼자서 있었으면 by myself. 그 여자 혼자 있었으니까 by herself예요. 자, 그래서 나는 보았어. 한 외국인 학생을. 어떤 학생? 혼자서 앉아있는 외국 학생. 여기서 알 수 있지. 그 혼자 앉아있던 외국 학생들은 여자야, 남자야? 여자였던 거야. I wanted to talk to her. 걔한테 말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I was a little nervous. 나는 약간 불안했죠. 아, 저 외국인이 혼자 있네. 아, 말 걸고 싶다. 외국인이 있으면 왜 말 걸고 싶어질까? 자, 마침내 I walked over to. 자, walk over to 어디 어디로 향해서 갔어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죠. Hello, my name is Mina. What's your name? 자, 우리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 수준이란. 안녕, 내 이름은 미나야. 너 이름이 뭐니? How are you? 이런 것밖에 못 물어보지. 자, 그래서 그 소녀가 대답했어요. The girl's answer. My name is. 이름 뭐야? 젤리사? 이름이 젤리사? 젤리사, 젤리사 뭐 그렇게 돼. 하여튼 젤리사의 가족은 is from Canada. 캐나다에서 왔고요. I asked her to join us. 자, ask의 의미 여기 지금 중요.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오형식 구문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목적 보어 구문이에요. to join이 지금 목적 보어로 사용돼서 나는 그녀에게 조인하자고 요청했다. 조인하자는 게 뭐야? 함께 하자, 같이 놀자란 말이겠죠. 그렇죠? 나는 그녀에게 조인하도록 요청했다. 이때 목적 보어 자리에 사용된 건 뭐다? 2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5형식 구문이에요. She said, 그녀가 말해, 정말 I'd love to. 나도 그러고 싶어. I'd love to인데 I would like to와 같아요. 근데 would like to가 아니라 would love to잖아. 그럼 love to는 would like to랑 뭐가 다르냐? 좀 더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다인데 would love to는 정말 그러고 싶다. 별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Would like to랑 같아요. Now, Jalisa is my best friend. 자, Jalisa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요. We do everything together. 모든 걸 함께 해요. I'm so glad. 나는 아주 기뻐요. 대 생략돼 있고. I went to talk to her that day.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걸으러 갔던 것이 기쁘다. 그날 말 걸지 않았으면 친구가 되지 않았겠죠. 아이고 목 아프다. 그 다음 자 Only your real friends tell you when your face is dirty.
자, 진정한 친구만 네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말해준다. 네 얼굴 더러워. 너 조금 참 더럽게 생겼어. 라고 말해준대요. I was very busy. 나는 매우 바빴고 and didn't have time.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요, 시간. 어떤 시간? To do my homework. 숙제할 시간. 그리고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시간을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형용사적 용법. 그렇지. 뭐 할 이라고 해석이 돼요. 잘 대답했어. So, 그래서 I asked, 나는 요청했다. One of my friends, 내 친구 중 하나한테 Can I borrow your homework? 숙제 좀 빌려도 될까? 그때 또 다른 친구 수진이가 말했어요. You shouldn't do that. 너 그러면 안 돼. The more you copy, the less you learn. 자, 앞에서 나왔죠. 더비 구문이에요. 네가 더 많이 베낄수록 너는 더 적게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배우면 공부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베끼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승질 나지. 아, 진짜 저거 뭔데? 막 이러면서 왜 승질을 해야지. 너랑은 절교야.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At first, 처음에 I was a little upset. 얘도 기분이 좀 그랬어. upset 했어요. Because, 왜냐면 My friend said something that hurt my feeling. 내 친구가 말했다. 뭘? Something. 무언가를. Something 뒤에 뭐 나왔어? that 나왔죠. 이때 that은 역시 관계 대명사 되시겠죠. Something that. 뒤에 hurt라는 동사부터 나오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면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생략 불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았다. 하지만 나중에 나는 깨달았다. that. 이것도 관계 대명사야? 아니요. 얘는 접속사죠. 접속사 that 뒤에는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접속사 that의 의미는 뭐뭐라는 것이라고 하네요. 나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 A true friend는 doesn't always tell you. 너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doesn't의 not과 always예요. not always는 부분 부정입니다.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의 always 같은 이런 항상, 뭐 모든, every, all, always, both 같은 긍정의 단어와 not이 같이 쓰면 부분 부정이 되죠.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또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자, 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친구는 항상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라는 얘기야. 뭘? What you want to hear. 네가 듣기를 원하는 것. What의 의미가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 what이죠. 뭐뭐한 것. 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가 듣기를 원하는 것을 항상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tells, 말한다. 너에게, 그가 말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친구는 너에게 What is best for you? 너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얘는 뭘 말해? 간접 의문이에요. 의문사 주어 동사지. 근데 얘는 무엇이의 의문사가 주어예요.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순서가 그대로 What is best for you? 무엇이 너에게 가장 좋은지를 너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자, 내용을 쭉 읽어보고 제목 보고 내용 추측하기. 그쵸? 친구를 얻으려면 친구가 되라. 또 친구란 다른 사람이 떠날 때 들어오는 사람이다. 진정한 친구만이 네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말해준다. 진짜로 더러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진실, 듣기 싫은 말도 해준다는 거겠죠. 자, 뒤에 보면은 빈칸 나와서 선택하는 거 돼 있고 자, 이것도 공부해야겠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읽고 난 후에 after you read 있는데 after you read 뒷면에 보시면 우정의 기본, 이것도 들어가? ABC of friendship, 우정의 기본.
아마 학교에서 했을 것도 같은데 인생은 초콜릿 상자다 이거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들은 것 같은데 인생은 초콜릿을 했는데 그 위험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인생의 초콜릿 상자 read and think만 한번 볼까요? You never knew 너는 결코 모른다 What you are going to get 네가 무엇을 얻게 될지 얘도 간접 의문문이지 의주동 What you are 해서 의주동 간접 의문문 순서 You may get 너는 얻을 수 있다 The one 하나를 여기 뒤에 뭐 생겼댔을까? 하나인데 어떤 하나인지 꾸며줄 거 아니야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하나 여기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겠죠 The one that you like Or the one that you don't like 네가 좋아하지 않는 하나 That's the same with life 인생과 같다 Life is full of surprises.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인생은 놀람으로 가득 차 있다. You never know. 너는 결코 모른다. What'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다음에 일어날지. Sometimes 때때로 you will experience. 너는 경험할 것이다. Good things. 좋은 일들, 좋은 것들을. 하지만 other times. 자 여기 sometimes. Other times 이렇게 되지 어떤 때는 또 다른 때는 이렇게 Sometimes, other times You will experience bad things 나쁜 일도 경험할 것이다 자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 뒤에 나온 useful expression 발음이 이러네 useful expression 보면 일단 첫 번째 be about to 뜻이 뭐라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y 누구누구 self는 혼자서 얘 비슷한 표현들이 for 누구누구 셀프도 있는데 얘가 스스로예요. 스스로. of itself 하면 사물에 사용해서 저절로. 의미가 다 틀려요. at first 처음에 란 말이죠.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 at last 마침내 얘는 반대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 뭐 write it 이거 안 해도 되지? 네. 네. 그 뒤에 문법 정리가 하나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정리는 grammar로 의문사 to 부정사 뭐뭐 해야 할지 라고 있어. What to do는 뭐야? 무엇을 해야 할지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When to go 언제 가야 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표현 뒤에 더비더비 구문이 나와요. 더비더비 요거 그대로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 더 more you study 더 많이 똑똑해진다 뭐라 그럴까? 더 smarter you get 그렇죠? 더 higher you go 그 다음 더 colder it gets 더 more you exercise 더 healthier you get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뒤에는 뭐 이메일 써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있는데 뭐 본문 딱히 범위 안 들어가면 안 읽을게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 보면은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인데 이거 다 안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있는 거 여기 단어 정리가 돼 있어요 역시 단어 한번 봐야 되겠죠? 수거들 다 나와 있으니까 ASAP 이런 것까지 마찬가지로 한번 다 시험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as soon as possible 있잖아. 줄여서 ASAP. 쓸 때는 그렇지만 ASAP라고 단어 시험 보지 말고 그대로 다 써주세요. 자, 본문 읽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